보신으로서 지금은 직접 농경신문고와 브라운 백미팅을 운영 중 문제 해결형 장관으로서 전국 나아집니다. 오늘 생명산업인 농산물을 이용하는 많은 식품 중소기업들과 농식품과 농식품산업 발전에 관련 부분을 찾아 해결 방안을 찾고 발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장입니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최근에 역전적으로 추진 중인 농식품의 수출 확대, 스마트 팜 확산, 6차 산업화는 식품 중소기업 외에도 많은 성장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경기 침체와 혼란스러운 업종 상황에 또 설상가상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복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동, 동남아 등 한라 시장은 농식품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식품부의 농식품 및 농자재 수출 확대 정책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매우 바람직하고 유용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중화회와 농식품부는 중소기업의 한글 식품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농식품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동, 동남아 시장 진출 지원에 교부를 마련했습니다.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과 농민은 즐거운 동행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농촌 경제가 시장 개방의 확대와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에 있으나 정부와 현장에서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발전적인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파고 진주의 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기업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발전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한국 경제는 밝은 희망과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문제 해결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